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요즘 최애 선풍기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써본 손풍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출력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출력은 제 입을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걸 최대로 올리면 안녕하세요, 리그메시입니다. 아우, 벌써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잘 때 너무 추워가지고 온수매트를 다시 꺼낼까 말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앉아만 있어도 땀이 뻘뻘 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걷다 보면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보세요, 보이시나요? 지금 한여름도 아닙니다. 이제 5월 말, 촬영일 기준으로 5월 31일,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 뭔지 아시겠죠? 2023년 신상 선풍기 리뷰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제품, 슈틸루스터의 에어컨 손풍기입니다. 가격 32,450원인데요 1+1이라서 한 개당 가격은 고작 16,000원. 일단 이 제품은요, 제가 Q10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Q10 같은 경우엔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직구 플랫폼이지만 알리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그러니까 조금 더 인증된 사업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약간 MD는 아니지만 MD처럼 뭔가 좀 뽑아놓은, 그나마 괜찮은 검증된 직구 아이템들을 파는 곳이라 제가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한 신상 제품인데요, 생긴 건 일반적인 손풍기랑 같습니다. 바람 조절도 3단계로 되고요, 그냥 흔히 보던 손풍기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샀냐, 에어컨이란 말이 붙어 샀습니다. 이게 왜 에어컨일까? 이 앞쪽에 보면요, 쿨링 패드가 따로 있는데요, 이 쿨링 패드가 이 1, 2, 3단 아래에 있는 버튼, 이걸 딱 누르게 되면 아래쪽에 흰색 LED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쿨링 패드가 순식간에 차갑게 바뀌어요. 진짜 에어컨처럼. 그래서 이 냉기로 뒤에 있는 모터가 뿌려주는 바람을 식히면서 에어컨처럼 작동한다 이건데요, 실제로는 이 쿨링 패드를 켰다고 해서 에어컨 바람이 오진 않고요, 그냥 일반적인 손풍기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최신형 손풍기라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이걸 새로 살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멀리 대고 쐬면 그렇지만요, 얼굴에 대고 피부에 대면 진짜 시원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아 차가워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차갑고요, 밖에 산책할 때나 운동하고 돌아오면서 이 선풍기 쓰면 이렇게 쿨링 패드를, 예, 뜨거워진 볼이나 이마나 뭐 이제 몸이나 팔이나 이런 데 대면 진짜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진짜로 차가운 물속에 손을 넣는 것 같은 느낌? 다만 이 부위가 워낙 작다 보니까 피부에 계속 대고 있으면 얘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데요, 그것도 계속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 적당히 시원함이 계속 유지되면서 에어컨만큼은 아니지만 에어컨에 조금 닮은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이렇게 1+1이다 보니까 집에서 하나, 차에 두고 하나,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손풍기들과 큰 가격 차이가 없다 보니까 혹시나 2023년 손풍기를 하나 새로 장만하실 분이라면 일반적인 손풍기 말고 이렇게 앞쪽에 쿨링 패드가 붙어있는 손풍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상품은 바로 키카의 초경량 메탈 손풍기입니다. 가격 무려 61,280원. 좀 비싸죠? 비쌀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평범한 손풍기가 아니거든요. 이미 제가 이거를 한 달째 쓰고 있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셔서 아마 이거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요즘 최애 선풍기인데요,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손풍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손풍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출력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제품을 쭉 써보니까요, 이게 손풍기라기보다는 휴대용 공기펌프 송풍기 있죠, 송풍기. 그 낙엽 제거할 때 쓰는 그런 것과 비슷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바닥에 있는 낙엽들, 먼지들 싹 날려버릴 정도 정말 강력한데요, 이 아래쪽에 있는 전원 꾹 눌러주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출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출력. 기본 출력은 제 입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정도인데 이걸 최대로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뒤에 팬이 돌아가는 게 보이나요? 아, 팬이 있죠? 팬이 이렇게 키면 돌아가고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세다 보니까요, 이걸 단순히 선풍기로 쓰기보다는 캠핑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머리를 말릴 때 쓰거나 앞에 있는 헤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튜브에 쓰는 에어펌프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거꾸로 쓰면 안에서 바람 빼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력이 이렇게 센 만큼 소음도 꽤나 있는 편인데요, 만약 내가 슈퍼 인싸가 되고 싶다 그럼 이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아우 더워 도서관 왜 이렇게 덥냐 하고 켜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야외에서 쓰는 게 좋겠죠? 이게 세대에 따라서 A타입과 B타입 나뉘는데요, 조금 비싸긴 해도 A타입 2세대 제품이 제가 구매한 게 출력이 훨씬 더 좋고, 이런 식으로 출력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얘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세 번째, DDO랩의 넥밴드 선풍기인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공동구매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공동구매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쓰기 전에는 야 이거 너무 아재스럽지 않냐,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난 그건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었습니다. 얘를 쓰기 전까지 말이죠. 근데 써보면 나 더 이상 못 받
빠져나가겠어. 요즘 헤드셋도 유행하잖아요. 헤드셋 신청 걸고 다니면 됩니다. 가격 39,000원인데요 1+1으로 구매하게 되면 7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각각 35,000원 정도에 구매 가능한 거죠. 원래 가격은 44,900원인데요 이번에 DDO랩에서 공동구매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5,000원 정도 할인에 39,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2-3년 동안에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넥밴드 제품이 인기를 많이 끌었죠. 자, 그런 평범한 넥밴드와 이 DDO랩의 차이점 뭘까요? 뭐 차이점 있을까요? 똑같이 넥밴드형 선풍기인데 아, 예쁩니다. 보신 것처럼 약간 헤드셋 같죠? 멀리서 보면 그냥 헤드셋이에요. 가까이서 봐도 헤드셋 같고 전혀 디자인적으로 뭔가 이게 후지거나 아저씨 같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누가 써도 괜찮을 정도 정말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 디자인 그게 중요한가요? 아, 지금 사진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빵빵빵. 네, 이런 거 쓰고 다니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죠? 버튼은 원버튼 형태고요. 지금 최대 바람 세기 정도인데 소리 들리시나요? 요 정도. 그리고 바람 세기는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45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20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보다 배터리가 훨씬 크고 오래 간다는 거죠. 최대 출력이 3단계인데 요걸로도 최대 7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서 일하시거나 정말 더운 곳을 일하시는 분들도 굳이 중간에 한번 충전해 주실 필요도 없이 한번 충전만으로도 최대 출력으로 내가 일하는 시간 동안 충분히 넉넉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넥밴드는 목에 걸치기만 하는 방식인데요. 요거는 끝에 달린 팬을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셨나요? 자, 다시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고정하는 건 물론 바람 각도를 적절하게 세팅할 수 있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았을 때는 이걸 이렇게 펼쳐놓고 쓰다가 야외에서 걸을 때는 이렇게 잘못하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조금 더 목 부분에 가깝게 걸고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러닝하면서 쓸 수 있겠죠? 혹시나 좀 기본기가 탄탄하고 오래가고 디자인 예쁜 넥밴드를 찾으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공동구매 기간만 싸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 네 번째는 에코스 무선 서큘레이터인데요. 가격 33,480원이고요. 이것도 역시 큐텔에서 구매했습니다. 만약에 캠핑을 가시거나 피크닉을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으로 이거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제품은요. 앞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선풍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뒤쪽을 보면 야 이렇게 특별한 게 있습니다. 랜턴 같은 게 달려있죠?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불빛이 나고요. 이 사람들이 보기 좋은 불빛만 나는 게 아니라 하루살이, 모기, 파리 같은 이런 날벌레들이 좋아하는 그 포충기 불빛 그것도 나옵니다. 얘네가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철 벌레가 많을 때 밖에서 야외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포충기 따로 선풍기 따로 할 필요 없이 요 제품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이 선풍기라는 게요 뒤쪽에 있는 바람을 끌어와서 앞으로 내보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캠핑 같은 거 갈 때 주변에 이상한 날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이 포충기 불빛 보고 오, 저 재밌는 불빛이 있네 왔다가 이 바람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슉 빨려 들어가면서 선풍기를 빨려 드는 게 아니라 포충기 속으로 싹 들어가면서 이제 미디엄 웰던으로 싹 구워지는 거죠. 조작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위쪽에 있는 버튼으로 포충등을 켤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버튼으로 3단계 바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굉장히 큰데요. 무려 8000mAh 1단계 기준으로 27시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충전하면 24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배터리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4박 5일 정도 양양으로 여행 갔다 왔는데요. 여행하는 내내 한 번도 충전 안 하고 아침에 해변 산책할 때 집에 돌아와서 마당에 앉아서 열 식힐 때 잠들기 전까지 여러 장소에서 사용했는데 4박 5일 동안 딱 한 번 충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터리가 오래 가더라고요. 게다가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8000mAh 배터리 용량이 크다 보니까 얘를 보조 배터리 용도도 활용 가능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이렇게 뒤쪽에 보면 이렇게 손잡이가 나는데요. 요거를 텐트 위에 걸어놓으면 실링팬 혹은 에어 서큘레이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플라스틱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애기가 들고 던지자마자 바로 깨졌어요. 요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야외 쓸 선풍기 필요하신 분들 요 제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된 이 넥밴드 제품과 함께 제가 요즘 사무실에서 너무너무너무 애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요거죠. DDO랩 무선 접이식 선풍기입니다. 가격은 149,000원인데요 두 개 구매하시게 되면 288,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도 DDO랩 공동구매 제품인데요. 정상가가 169,000원이에요 그런데 공동구매 특가로 해서 149,000원에 구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두 개를 구매하면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이 제품은 일단 선풍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하나하나하나 모두 집어넣은 끝판왕 선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가장 최고의 선풍기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바람이 굉장히 강력하면서 부드러워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최대 출력이 12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면 1단, 2단, 3단, 4단, 5단이 아니라 무려 12단. 내가 원하는 굉장히 소소소 소프트한 바람부터 소소프트한 소프트한 소프트한 강한
강한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바람색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DC 모터 아니죠. 이젠 BLDC 모터입니다. 이 모터의 수명이 거의 반영구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소음도 없고 고장날 일도 거의 없는 BLDC 모터가 빠르게 회전하는데요. 안쪽에 날이 6개, 바깥쪽에 10개, 이중으로 된 16옆 팬이 바람을 잘게 쪼개주면서 굉장히 부드러운 바람이 나와요. 이 부드러운 바람, 지금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죠? 근데 머리 흔들고 보시죠. 진짜 부드럽게 약간 그 부채바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산뜻산뜻산뜻 불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회전도 굉장히 기발한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선풍기 회전 아니고요.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3D 회전이 가능한데요. 해볼까요? 올라가는 거 보이죠? 목소리를 작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몸을 잡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좌우로 들어가고 상하도 되고 다 됩니다. 좌우로는 최대 120도, 상하로는 90도까지 회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풍기 한다면 거실이든 사무실이든 바람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게다가 무선 선풍기라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선을 꼽아야 되는데 없어요. 지금 얘 그냥 들고 다니면 됩니다. 무선 선풍기 이름답게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전원선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1단계 기준으로 최대 30시간 정도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물론이고 피크닉 가실 때, 요즘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 갈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 만족스러운 부분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 정리입니다. 정리. 선풍기 언제만 씁니까? 여름에만 쓰잖아요. 보통 여름 조금 길면 가을까지도, 겨울에는 이게 에어 서큘레이터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잘 안 쓰잖아요. 사실 보통은 겨울철에는 커버 씌워놓고 직구석에 박아놓는데요. 이렇게 스탠딩형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정리하기 애매하거든요. 그런데 디디올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 선풍기입니다. 이 선풍기 하판 요거, 그리고 가운데 봉, 그리고 이 헤드가 모두 분리가 돼요. 그래서 원래 스탠드 형태 대비 한 3분의 1 사이즈로 보관이 가능해서 진짜 웬만한 다른 선풍기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정리한 제품은 전용 파우치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다 보관하시면 진짜 편하게 깔끔하게 보관하고 내년에 또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스탠딩 형태 중에서 번거로운 코드 연결 없이 무선도 되고 바람도 세고 부드럽고 예쁘고 정리까지 완벽한 제품 원하신다면 요 디디오레 제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해에 나온 2023년 신상 선풍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여름 엄청 더울 거라는데 가성비 좋은 선풍기 구매하셔서 시원하게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 했습니다. 안녕!